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하셨습니까? 슈퍼마리 이상열입니다. 네, 저희 펀드를 여기 방송에서 봐가지고, 아, 예, 감사합니다. 그게 한번 펀드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 예. 그거 그러면 2차 펀드 모집을 한다 그래갖고 제가 좀 자세히 좀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이 네. 펀드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돈을 빌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이자 드리고 원금 갚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는 며칠 날 언제 어떻게 주는 건가요? 매달 말일 날 이자를 드리고요. 매달 말일 날에 이자를 예. 준다고요? 몇 예. 프로씩 이거 주는 건가요? 1년 차는 10%, 2년째는 12%, 3년째는 14%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저기 구좌가 몇 구좌부터 들어갈 수 있나요? 부자가 아니고 10만 원 이상 그냥 네. 여유 되는 대로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걸 오. 사업자금으로 쓰거든요. 이게 펀딩에는 구좌가 있어가지고 뭐한 구좌면 한 구좌, 10구좌면 10구좌 이렇게 지정해갖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냥 10만 원 이상 네. 예 그렇게 뭐 여유 되는 대로 이게 해주시고 그러면 보증을 어디에서 어떻게 보증을 해주는 건가요? 저희 뭐저 저를 믿고 그렇게 하고 뭐 나중에 그냥 필요하시면 금액이 크면 저 회사하고 금액이 크면 회사하고 네. 보증을 다 해드립니다. 이거 지금 설명회도 없었잖아요. 원래 이렇게 펀딩을 하려면은 1차 설명회가 있으면서 그 설명회 증서를 다 받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원래? 그런 절차까지는 아직 준비를 못 해가지고. 절차도 하나도 준비 안 하고 펀딩 하시는 건가요? 네. 이거, 참고해서 네. 샘플을 저 시민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차고잡고 창고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창고를 오셔가지고 그 직접 보시고 그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 입금시키라는 거는 무슨 거를 입금시키라는 거였지요? 그 펀딩을 한다고 하시니까 네. 그러면 아니,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돈을 입금시키라고 해갖고, 저희들은 펀드 다른 것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저희들은 저기 은행에서 직접 하는 거, 증권에서 직접 하는 거, 해가지고 펀드를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한번 여기도 어떻나 하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는 체제가 이상하네요? 아, 그러면은 안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라고요? 은행에서 그렇게 뭐 한다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뭐 정천수 뭐 방송 보시고 그러는 거예요? 펀드도 하고, 네, 주식도 하고, 그러거든요. 비트코인. 다른 펀딩은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미안합니다. 펀딩은 저기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들이 온라인 펀드를 한다 그럴 적에는 1차 설명회에 대한 그거를 다 먼저 다 줘요. 우편으로 다 보내줘요. 저희가 그 펀드를 가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요. 아, 그래요? 네. 가입하고 싶다면 우편으로 보내요? 증명서를 다 보내요. 이 설명 증명. 회사에는 어떤 거를 해가지고 앞으로 자산을 늘려가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 이런 설명회를 다 저기 온라인으로 할 적에는 그렇게 다 주거든요. 오프라인은 할 적에는 우리가 직접 가서 설명회를 듣고요. 아, 설명회를 하든가 설명서를 보내든가 그렇게 한다고요? 설명서를 다 보내고, 그 아, 다음에 그 그래. 펀드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이 펀드는 할만하다, 그럴 적엔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 자산이 어떻게 되나, 이런 거를 다 보거든요. 아, 선생님, 그러면, 그게, 그런 식으로 하면은, 네. 그런 거는 뭐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증은 어디서 쓰나 하면은요, 예. 증권회에서 서주는 거예요. 증권회사에서요? 네. 증권회사에서 해갖고, 은행으로 무슨 직접 증정? 증권이니 뭐니,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 근데 그럼, 이자는 얼마씩 되는데? 그런 체계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제 방송 보셨어요? 그거는 안 보고 저기 더탐사만 보고 있어요. 시민 아, 언론 제가 3년 더탐사만. 전에 3년 전에 이제 제가 윤석열 처일교한테 재산을 다 뺏겼거든요. 3년 전에 혹시 열린공감TV에서 저랑 강성 기자랑 방송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그런 걸.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없고, 시민 언론 도탐사는 많이 너무 이렇게 좀 알려져 있어갖고, 유튜브 보다가 예. 우연찮게 들어가 봤던 거예요. 예. 그랬는데 거기에서 펀드 이야기를 하면서 예. 11%인가 12%인가 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뭐지? 이 펀드가 도대체 뭐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그거에서 나온.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저는 평택항에서 냉동 냉장 창고를 했고요. 네네. 그 2011년도에 김건희 고모부 장진호가 저한테 접근해서 공사 사기를 쳤어요. 그 장진호 고모랑 고모 김매섭 아시지요? 아, 저희는 그런 거는 몰라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시민 언론 더 탐사에 들어가 보니까, 얼음땡이라는 회사가 펀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광고를 많이 했어요. 설명을 좀 들렸어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시민분들이 제 변호사비를 그때 2020년 3년 전에 1차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2차로 변호사비를 해주시고, 작년 겨울에 이제 제가 이제 시민분들이 제 사건에 관심을 갖고 하니까, 그러면 창고 뱉들었던 거를 돌려줄 테니까 가져가라고 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겨울에 이제 시민분들께서 돈으로 모아주셔서 창고를 되찾았거든요. 아, 그러면 시민분들이 돈을 모아준 게 펀드를 해가지고 돈을 모아준 돈으로 창고 찾았던 거예요? 맞습니다. 창고를 찾았는데 이거를 최운순의 친구들이 다시 또 괴롭히면서 창고를 뱃돌로 덤비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뭐 공격하고, 창고 저 월 사용료 꼬박꼬박 받고 있고, 참기름 사업도 잘하고 있는데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금도 좀 모자라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농심하고 윤석열 처일가한테 소송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방송을 하게 됐는 거예요. 그 제 사건이 윤석열과 검사들, 최은순, 김건희 고모와 고모부가 다 연루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담사에서 이렇게 방송을 해주신 거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저는 안 봐요. 유튜브 같은 것도 잘 안 보고 해서 그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 방송을 시민 언론 더 탐사를 보니까 이자가 11%, 12%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 이런 펀드가 다 있지? 이렇게 이자 주는 데가 있지? 하면서 지금 관심을 가져서 한번 전화해서 문의 선생님께 제가 거꾸로 좀 뵈어야 되겠네요. 문의 드려보는 거예요. 네. 저는 솔직히 창고에서 일만 해라 좀 무식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펀드에 대한 거는 어떠한 판매를 해갖고 매출을 어떻게 올리고 그런 건 지금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냉동 냉장 창고예요, 천평. 이 냉동 냉장 창고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용하면 사용료를 받아요. 월 3,300만 원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YH 물류한테. 그렇게 수익이 있고요. 참기름, 들기름을 좀 팔면서 지금 수익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봐야 그게 1년에 매출이 얼마 안 되잖아요, 총 매출이. 아무튼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이자 주고 원금 적립할 돈은 충분히 됩니다. 그걸로 해갖고 어떻게 이자가 충당이 되고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이해가 지금 안 돼서 지금 자꾸만 묻게 되는데, 내일쯤 제가 저희 아들한테 이야기를 조언을 듣고 내일쯤 한번 제가 다시 전화를 한번 드려볼게요. 괜찮다 그러면 제가 내일쯤 보통은 이제 설명서를 보내드리거나 현장에서 이제 설명을 한다는 거지, 모셔가지고. 아, 그럼요. 보통 다 그래요. 설명서, 설명회가 있고, 다 그렇죠. 그냥 누가 무턱대고, 그냥 온라인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냥 돈을 갖다가 누구를 믿고 어떻게 돈을 그냥 이렇게 줘야 안 주지요. 누구든지. 네, 진짜 10원짜리 하나도 나 다 피 같은 재산인데요. 맞습니다.